이젠 차량 필수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중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각각의 장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대 오토콤 BN1은 여러 가지 선택 기준 중에서도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신제품입니다. 현대 오토콤은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메이커로 이번에 출시한 BN1은 심플한 디자인과 꼭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하여 가격 경쟁력을 한껏 높인 보급형 블랙박스입니다. BN1의 외형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슬림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정면에는 마이크와 32만 화소의 시모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급형 제품이 보통 110도 내외의 시야각을 제공하는 반면 BN1은 132도의 넓은 화각을 자랑합니다. 야간 촬영된 화면의 화질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전원 스위치로 간단히 동작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후 녹화 시작까지는 약 10초가량이 소요되며 이 스탠바이 시간 동안에는 램프가 전멸됩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전원 연결 단자와 비디오 출력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N1은 기본적으로 4GB 용량의 마이크로 SD카드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등의 휴대기기에서 녹화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상 저장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녹화 폴더에는 강제 녹화 및 사고 충격 발생 시의 영상이 저장됩니다. 200회까지 저장되고 이후에는 오래된 순서부터 지워지면서 저장됩니다. 일반 녹화 폴더에는 일반 주행 영상이 2분 단위로 기록되며 카드 용량이 가득 찰 때까지 녹화됩니다. 영상은 H.264 코덱 기반의 AVI 형식으로 저장되므로 일부 휴대용 기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MP4 확장자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블랙박스 본연의 역할인 기록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BN1은 블랙박스 본연의 기능인 충실한 기록, 그에 더해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